뚜벅과 열애 중인 BJ 감스트가 결혼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기 아프리카 TV BJ 감스트와 뚜벅은 지난 2월 28일 연애를 공식 발표하며 사랑을 나눠오고 있는데요. 감스트는 동료 BJ 맨만숙에게 뚜벅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지만 뚜벅은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 방송에 집중하고 싶다 라는 등의 이유로 3번을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나 감스트는 포기하지 않고 남순 강만식의 도움을 받아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올해 1월 5일 첫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3일 뒤인 1월 8일부터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감스트는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공개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스트와 뚜밥이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지난 29일 BJ 짭지와 김행지의 결혼식에 참석해 뚜밥과 감스트가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뚜밥은 내년에 좋은 소식 있으시냐 라는 질문에 내년 가을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며 웃음을 보였죠. 감스트 역시 맞다고 호응하며 9월, 10월이라고 명확한 시기까지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녀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감스트는 저는 솔직히 4명 낳고 싶다. 근데 서로 상의를 해야 하니까 2명 정도 낳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뚜밥 역시 너무 이른 질문 아닌가 싶은데 최대 2명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앞서 감스트는 이미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지난 4월 그는 결혼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는 하고 싶다. 저는 진짜 저에게 맞는 여자를 찾았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짧게 만나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는 이미 그 얘기를 나눴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결혼 전제로 만나보자.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상견례는 아닌데 상대 어머니 아버지께 이미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왔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감스트와 뚜밥의 결혼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